앞부분에서 이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바알세불, 똥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비난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능력들만 행하시는 분으로 오셨다면 귀신의 왕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귀신의 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분명해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이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것은 어떤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그리고 병 고치고 하는 것보다도 말로 비교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굉장한 역사와 능력을 예수님이 영적으로 가지고 계신다, 그 말이죠. 거룩한 역사. 여기서 더러운 영이 한 사람에게서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당시 예수님의 기적만을 하나님의 증거로 믿고자 했던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끊임없이 표적을 요구했어요. 능력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충분히 능력을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능력만 요구했어요. 더 큰 능력, 세상을 뒤집는 능력, 로마 군대를 다 불질러버리는 능력, 로마 세력을 다 없애는 능력.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요구한 능력, 기적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거룩한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보다 눈으로 보이는 기적과 성공 사례, 귀신 쫓아내는 현상들을 하나님의 증거로, 예수님의 증거로 채택하려고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같은 한 통속이에요. 예수의 능력을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으로, 대형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자들이 있다면은 그들 마음속에 더러운 영이 들어간 것입니다.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더러운 영은 예수님에게 기적이나 표적을 구합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기적과 표적을 구해요. 더 큰 것, 더 대단한 것, 더 대단한 능력을 예수님 보여주세요. 이게 더러운 영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더러운 영이 그런 자들의 마음속에서 나갔다 그랬어요. 더러운 영이 나간 것은 마치 맛집 여행을 하듯이 이 사람 저 사람 기웃거리면서 사람의 마음을 들락날락 하는데, 악령의 세계에서 계급이 있기 때문에 강한 귀신이 약한 귀신을 쫓아내고 더 강한 귀신이 오면 약한 귀신이 자리를 비워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의 마음속에도 이와 같이 약한 귀신이 왔다가 좀 더 강한 귀신, 더 센 귀신, 나중에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완전히 미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이코패스가 되는 것이죠. 귀신들끼리도 자리 다툼, 영역 다툼이 있어서 강한 귀신이 약한 귀신을 쫓아내고 구박합니다.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와, 무당이 우리 집 귀신을 쫓아내줬어. 그리고 막 복채를 많이 주죠. 속은 거예요. 무당은 구슬을 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해도 더 세고 교활한 귀신이 들어옵니다. 들어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무당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약한 귀신을 쫓아내고 더 강한 귀신을 자기 등에 업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집어넣어주는 것이 무당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슬을 하고 고사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그 영혼이 아주 황량해지고 아주 삭막해져요. 끔찍해져요. 우리나라 무속신앙에서 무당들이 죽은 자의 혼을 불러오는 초혼 구슬을 하는데 무당이 접신해서 죽은 조상들의 흉내를 냅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 흉내도 내고 돌아가신 아버지 흉내도 내고 뭐 돌아가신 이웃집 아저씨 흉내도 내고 그러면서 막, 그러면은 그 굿하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엎드려서 막 통곡하며 울어요. 막 할아버지 막 그러면서 울고 절하고 그러면 이제 막 복채를 막 돈을 갖다 더 많이 받아 바치죠. 이것은 귀신이 무당들을 통해서 거짓으로 조상 은혜를 내는 것이지 정말 죽은 조상들의 혼이 온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죽은 자들의 영혼은 이 세상에 머물지도 못하고 바로 깊은 수울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게 됩니다. 조상제사, 특히 조상제사. 조상제사 하면은 뭐 조상 귀신이 와가지고 뭐 채려놓은 거 먹는다고요? 못 먹어요. 오지도 못합니다. 귀신이 거짓으로 사기치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을 숭배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귀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의 이름이 뭡니까? 조상 귀신이에요. 진짜 조상의 혼이 아니고 조상 귀신. 귀신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제사도 가차없이 제거를 해야 됩니다. 나간 더러운 귀신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였다. 물 없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메마른 곳인데 사막이라 황무지 또는 불모지를 의미하는데 유대인들은 고대의 믿음 가운데서 귀신은 사막에 머물고 있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물 없는 곳으로 귀신이 찾아갔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물은 죄사함과 은혜와 생명을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또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미워했는데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기적만 요구하고 표적만 요구했다 그 말이에요.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기적을 행해달라고 그러고 끊임없이 귀신을 쫓아달라고 그러고 끊임없이 병만 고쳐달라고 그러고 끊임없이 능력만 행해달라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죄사함과 거룩함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생명을 거부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더러운 귀신은 이렇게 죄사함과 거룩함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황량하고 피폐하고 죄와 더러움으로 음침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찾아간다.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구 중에라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정말 내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 성령이 저희 마음속에 오셔서 저를 거룩한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않고 거룩하심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 제가 이번에 어떤 일을 하는데 대박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자식들 다 성공하게 해주세요. 저는 100살까지 떵떵거리며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런 능력만 요구한다면은 그런 능력만 막 구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더러운 귀신이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더러운 귀신은 이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다 그랬어요. 이 귀신이 가득 차 있다고 그랬습니다. 더러운 영이 쉴 만한 곳은 더럽고 가증한 죄악이 있는 곳입니다. 더러운 귀신은 탐욕과 정욕과 더러운 마음과 부도덕하고 사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또 종교적인 위선자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탐욕을 부리고 욕심을 부리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더러운 귀신이 쉴 곳을 찾았는데 또 그곳에서도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만족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 더러운 귀신은 어떻게 해야지 만족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지 더러운 귀신이 만족할까요? 절대 더러운 귀신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악을 행하고 어떤 못된 짓을 하고 어떤 추악한 짓을 벌여도 더러운 귀신은 우리에게서 만족하지 못해요. 더러운 귀신은 깊은 무적인 같아서 결코 채울 수 없는 갈증과 죄의 목마름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찾아다니면서 헤맨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고 끔찍한 악을 행해서 귀신의 처소를 제공한다고 해도 그 무수한 인간의 죄악이 귀신을 만족해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만약에 뭘 먹고 싶어도 배가 고파도 어느 정도 먹으면 못 먹지요. 아 이제 못 먹게 해서 이제 질렸어. 아무리 재미있는 놀이도 아주 많이 하다 보면은 막 지겨워요. 아무리 좋은 일도 하다 보면은 하기 싫어요. 그런데 이 귀신은 아무리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많이 하고 많이 해도 이 귀신의 만족을 채워주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다고다고 하는 거머리 같고 만족하지 못하는 블랙홀과 같은 것이 귀신의 죄에 대한 귀신이 가지는 죄에 대한 욕망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은 늘 만족하지 못하는 욕구불만으로 그것의 욕심을 채울 만한 죄악을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먹어도 먹어도 굶주린 뱀파이어처럼 귀신은 자신의 먹이를 찾으러 쉼없이 헤매고 생명이 없는 죗된 영혼들 속에 들어가서 안식을 취하지만 또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악한 일들을 찾아서 떠나게 된다. 사람이 귀신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사람이 죄를 짓는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람이 죄를 어디까지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느 정도까지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죄 많이 못 지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죄를 굉장히 많이 질 것 같지만 죄를 많이 짓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어느 정도 죄를 짓고 나면은 그 죄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마치 어깨에다가 무거운 콘크리트를 어깨에다 짊어진 것처럼 짓눌려서
사람은 그 죄 때문에 죽어버리든지 아니면 그냥 정말 다행히도 자기 죄를 깨닫고 통회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무수한 죄악이 더러운 귀신을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신은 죄악이라는 먹이를 찾으려고 사람들을 돌아다니다가 그것이 나왔던 사람에게 다시 들어간다. 이것이 바로 더러운 귀신의 먹이 셔틀이다. 그러니까 귀신은 한 사람에게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서 죄악을 만족하고 또 다니고 또 다니고 이 세상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귀신의 그 욕망을 채우는데 그래도 그 욕망을 다 채우지 못한다. 끔찍하지요, 귀신이.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될 건을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돌아가서 거하니 그 집은 누구의 집일까요? 여기서 예수님이 그 집을 말씀하셨는데 그 집은 예수님의 기적이나 표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려고 하는 신비주의적인 신앙. 늘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러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죠.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셔야만 기적을 행하셔야만 아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인정하고자 하는 그러한 신비주의적인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집입니다. 귀신의 집입니다. 기적이나 표적 귀신 쫓아내는 것을 구하는 신앙은 또 다시 더러운 귀신의 표적이 되기에 딱 맞다, 딱 알맞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유난히 신비적이고 어떤 능력이나 표적, 이 부신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제사보다 제밥의 마음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예수를 진실하게 믿고 사는 것보다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뭐 좀 얻어먹을 거 없나, 뭐 좀 내가 대박 칠 거 없나,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나중에 이 이단 사이비로 빠집니다. 마귀의 유혹, 마귀의 거짓 선지자의 그 앞잡이인 이단 사이비로 빠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기적과 귀신 쫓음은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더러운 귀신이 다시는 거하지 못하도록 거룩한 성령을 모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제거하고 성화되는 삶을 사는 데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잠시 잠깐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그리고 표적과 능력을 행하신 것은 그로 인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삼을 주시고 거룩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잠시 잠깐 기적이나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표적을 원했고 또 바리새인들도 와서 표적을 원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리스도라면 대단한 일을 한번 행해보시오. 나중에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일곱 귀신이 들어왔다고 그랬습니다. 왜 나중에는 일곱 귀신이 들어갔을까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죄사함과 성령의 거룩하심은 없고 기적과 능력, 귀신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교만과 자기 자랑에 완고한 죄악이 더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교만하여 뽐내며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은 죄악의 최고봉이에요.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부자도 되고 능력도 받고 은사도 행하고 그랬는데 그걸 막 자랑하는 거예요. 내 것처럼 그걸로 인해서 막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마귀가 주는 죄악의 가장 최고봉이다 그 말이죠.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것으로 도둑질하여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고 마치 능력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사이비 이단. 그런 자들이 가장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아를 죽이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룩한 삶이 없는 은사나 능력이나 기적은 일곱 귀신이 거하기에 아주 적합한 마귀의 소굴이 되어진다 그 뜻입니다. 일곱 귀신은 결국은 이단의 영이 들어왔고 배교가 시작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이제 거부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히브리서 6장 5절 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은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해졌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으려고 해가지고 또 믿음으로 복을 받았는데 은혜도 체험했는데 결국은 세상의 욕심으로 탐욕으로 다시 예수님을 배반한다면 그 사람은 일곱 귀신이 들어간
그러한 배도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도 지금 현 시대에도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구하지 않고 기적과 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려는 자들에게 얼마나 더러운 귀신이 들어갈 수가 있는가, 얼마나 더러운 귀신의 위험성이 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으면 결국 누구든지 더러운 귀신의 소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경각심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정말 진실하게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잘못하다가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와서 잘못하다가는 일곱 귀신의 안식처가 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끔찍한 일이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강단에 섰다고 해서 다 목사가 아니에요. 다 거룩한 자가 아닙니다. 입으로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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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함을 구하지 않는 자, 그러한 자는 수없이 예수 이름을 부르고 나는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교회를 오래 다녔고 내가 능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냈고 기적을 행했다고 아무리 그렇게 큰 소리 쳐도 결국은 성령이 그 마음속에 거하지 않고 거룩함이 없는 자는 군대 귀신의 음습한 아지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때는 예수님을 저희들의 성공의 도구로, 욕심의 도구로, 탐욕의 도구로 이용하려고 오히려 죄사함과 거룩함과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예수님을 저희들의 장사의 도구로, 성공의 도구로 이용하려고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사악한 일곱 귀신의 역사인지 깨닫고 회개하며 이제는 예수 이름을 부를 때 또 예수 믿음을 가질 때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만을 위해서 저희들이 예수님에게 기도하겠습니다.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